엄청 바쁠 것 같은데 요즘 최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집에서 육아하시는 거라. 야,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애기 몇 살? 쭈쭈쭈쭈 다 했지. 네 살. 네 살이면 이제 한참 말 막 엄청 말 많을 텐데. 아니, 지금 아니야. 너무 재밌어졌어요. 네, 이제 말이 되니까. 이제 대화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자, 거의 다 돼요. 네 살 아들이 한비 씨가 그 가수 트로트 가수인 거 알아요? 노래하는 사람인 건 알아요. 인지는 하나. 벌써? 네. 아빠 노래 노래하러 갔다 올게. 아빠 집안이... 노래 아아아 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 오늘 노래하러 아아아 하러 가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빠 노래하고 올게. 그러니까 오늘은 아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아 진짜. 아, 어릴 때부터 제가 디너쇼 제 콘서트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 아빠 노래하는 모습 봤구나. 근데 그렇죠. 그 아들이 노래를 잘할 것 같은 게 여기 집안이 엄마부터 어머니부터 엄청 흥이 많으시고 집안 내력이 워낙에 흥이 많고 노래를 잘하는 팀이라 애기도 노래 잘할 것 같은데. 만약 애가 미스터 트롯에 나간다 10년 뒤에.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해요? 벌써? 지금 제 노래 웬만한 히트곡을 다 부르고. 오. 아주 그냥 즐겼어요. 콘드레 만두에 나는 기뻐였어. 아니 제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다른 자녀분들의 비슷한 36개월 정도의 친구들이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체크를 못 해봐서 아들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봐주시면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노래를 지금 하나요? 노래를 하죠. 9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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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들 이제 걷기도 그럼. 해요. 아, 9살. 우리 아들도 노래 22살이야. 노래방 가서 이제.